씨를 그때 복면가왕 했을 때 처음 만났는데 음악도 잘하지만 예능적으로 끼가 너무 진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끼가 아니고 되게 솔직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돌 분들 보면 말도 조금 조심해서 하는 편인데 필터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본인 생각이 바로바로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가장 오늘 뭐 하나 터지겠구나. 네네네, 터지지 않을까. 예능에서 이렇게 미리 재밌다 그러는 게 참 독인데. 너무 재밌어요. 너 오늘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담을 내. 저렇게 죽이나? 김구라가 예능을 그려도 제일 독을 줄 때가 있어. 얘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이러면 그날 끝이야. 아니, 편안하게 하면 돼. 편안하게 네. 하면 되고. 우리 저기 큰아버지고 작은아버지. 아, 자, 우리 대위. 대위 얼마나 재밌나 보겠습니다. 대위 씨는 그 사전 인터뷰 때 그렇게 이 라스 MC 타령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라스 MC가 공석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이 자리가 또 공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매니저 형이 대휘 씨 저희 MC 자리 공석인데 대휘 씨 하시면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와서 또 어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호락호락 하지 않더라고요. 국장급이네. 뭔 생각은 전혀 안 하나 봐. 어떤 매니저야. 그래서 저도 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는데 좀 이제 올해 이렇게 MC 분들께서 합을 맞추셨으니까 좀 뉴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2019년에 인싸는 또 저니까. 자, 이대희 씨가 최근 워너원 멤버들끼리 회동을 가졌다고. 네, 얼마 전에 윤지성이 형이라고 군대를 갔어요. 벌써 갔구나. 네, 군대 가기 전에 좀 모이자 해가지고 홍석천 선배님 가게에서 모였어요. 아, 워너원 전체가 석천이 가게를 갔다고요? 네, 거기 왜 석천이 형 또 웬 선물입니까? 아, 석천이 형 괜찮네. 아니, 아니 석천이 생각났나? 와, 뭐야. 석천이 그냥 바라만 볼 뿐이야. 그래, 어쨌든. 어쨌든. 아, 그날도 내주시고, 그래서 저한테 나이를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몇 살이냐라고. 그래서 19살입니다 했죠. 그랬더니, 넌 내년부터 해보겠다고. 몇 살이야? 네, 그래서 넌 내년부터 해볼게. 깜짝 놀랐어요. 자, 원원이 헤어지던 날 난리도 아니었다면서요? 그때 1월 27일이었는데, 너무 많이 울었고, 일단 원원이라는. 아는 친구도 있었나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4일 콘서트를 했는데 3일째까지는 어떻게 참았는데 마지막은 다 터지더라고요. 다니엘 형은 메이크업 선생님 한 명씩 잡으면서 울고 막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많은 회사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잖아요. 그 회사들의 스태프들 막 여러 사람들 다 모여서 진짜 펑펑 우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라이머는 이별하길 바랬잖아요. 빨리 그래야지. 언제 데리고 오니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쪽에서 뭐 따박따박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더 했으면 좋겠죠. 솔직히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애매한 마음이지. 처음부터 헤어짐을 약속하고 시작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 다시 홀로 좋은 점이 있고. 네.